이게 지금 또 선물도 받았구나. 이제 우리 대표님의 한계는 고생한 것 치고는 지나치게 피부가 깨끗하고 손이 예뻐. 거친 손이 아니야. 아, 망가져. 고생한 티가 별로 안 나. 억울해. 응, 그게 약점이야. 우리가 화면 나오네. 다 나와요? 화면 나와. 내 얼굴이 이렇게 넓구나.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1번, 잘 안 들리면 2번. 아, 내버둡시다. 이게 왜 댓글이 반응이 없지? 아니, 댓글이, 댓글이 있다. 아. 와, 재밌어. 너 잘 들린대요. 우리 최강호 의원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강호입니다. 안 들을 것 같아. 이게 네. 감도가 좋아가지고. 잘 들리시나요? 아, 지금 최강호 의원 말씀하시는 거 최강호 의원 아시죠? 말씀하시는 거 잘 들리면 5번, 잘 안 들리면 6번. 잘 들린다. 최강호 의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면 완벽하게 다 잘 들리시는 건데. 잘 안 들리면 6번. 제일 멀리 있으니까. 어, 잘 들리면 다 네. 5번인데요.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성능이 좋네요. 아, 마이크 좋네. 우리 진정한 방송인 최강호 의원께서 마이크가 화면을 걸리셨습니다. 큰일 납니다. 진정한 방송인 우리 고민정 최고고 엊그제 우리 이소영 의원이 저 누구한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절대 금지. 그거 진짜 못하게 하세요. 예. 참아주십시오. 그거 하시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이상한 방송에서 씹어요. 예. 네. 우리 아이돌 이재명 대표님을 모시고 이런 단식 방송을 하게 돼서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너무너무 씩씩하고 맑고 밝은 모습으로 계셔서 한편으로 또 흐뭇합니다. 쌤통이기도 하고요. 저는 밥 다 먹었는데. 네, 우리 최강호 의원께서 쌤통이라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결국 그 책임을 지는 중에 일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참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며칠 전에 연찬회 이후로 정말 공무원들 태도가 바뀌었죠. 네. 이제 완전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금 요 바로 뒤에서 우리 의총이 열리고 있어서요. 일단 공식 의총은 10시까지입니다. 어차피 지금 밤새 거 아니에요? 밤새서 합니다. 내일 아침 7시 반까지. 그래서 지금 의원들 대부분은 저 안에 계시고요. 그중에 화장실 가거나 잠깐 밖에 나오신 분들, 네. 지나가시다 들른 분들. 중대 발언을 마친 사람. 중대 발언 다 하시고. 최강호 의원님 말이에요. 그 해병 있잖아요, 해병. 네. 저는 이 해병 관련 사건이 정말로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거 배터리가 나갔는 것 같아요. 아마 이 배터리가 아래쪽이 없는 거 아닌가 싶은데. 반대. 왜? 관절이 막 흐물흐물하네. 배터리가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이 말이 없이 죽으려. 네.
그 친구도 단식해서 그런가 봐. 그래서 그 해병 사건이 정말로 많은 걸 보여줍니다. 네. 군에서 우리 청년들이 입대를 한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그렇죠. 이게 하나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고가 났는데 이 사고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 네. 소모품 취급하는. 제가 할게요. 테이프 네. 뭐 어떻게 됐는데 그걸 뭐 굳이 따져서 귀한 군 간부가 뭐 희생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 아, 이렇게 법 질서 자체를 무시하고 함부로하나? 뭐 이런 느낌? 이게 그 마지막 급기야 대통령의 태도.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뭐 거짓말할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에 법무관도 하셨는데 법무관께서 보실 입장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 정부 때 그렇게 열심히 회의도 하고 합의를 시켜가지고 군사법을 개정한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의 특징이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법 개정을 해놓으면은 법을 무시하고 완전히 예전에 했던 짓을 다시 반복하는 걸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끔찍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한번 제보를 받은 게 있는데 그 문제에 지금 해병대 사단장이요. 이 사람이 그런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구명조끼를 왜 이 사람 그 병사들이 입지 않았느냐 라는 점에 대해서 사단장 지시가 빨간 티를 입고 들어가게 해라. 그래야지 사진이 보기에 좋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물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진 잘 나오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그 부하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자기가 분명히 홍보용으로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가 그전에 한번 재미를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포항 수해가 났을 때 거기 수륙양용 장갑차를 보내가지고 시민들 구조했다고 한번 매스컴을 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윤통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재미가 들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병대 사령관 임기가 지금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사령관은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거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그 귀한 아들들을 정말로 도구로 생각하고 자신의 출세와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게, 그리고 2023년에 대한민국 군대가 아직도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저희 아들 녀석이 작년 10월에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군대가 현역으로 봐도 18개월밖에 안 되고 가서 이제 진짜로 한 대도 안 맞고 전역을 해요. 부모 입장에서 걱정되다가도 이제 돌아오니까 굉장히 반갑고 안심도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물어봤어. 우리 세대만 해도 남자들이 꾸는 가장 악몽 중에 대표적인 게 군대 다시 가는 꿈이잖아. 그 얘들은 그 트라우마가 좀 덜해졌나 해서 너 군대 다시 가는 몇 번이나 꿨냐? 꿨냐 안 꿨냐? 그랬더니 여러 번 꿨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청년들한테는 군대라는 곳이 자신의 인격을 말살하는 곳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다.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완전히 수칙이 무릎까지 오는 거 이상은 네. 들어가지 마라고 한데 그 안전 수칙을 어겼잖아요. 저도 아들 키우는데 정말 끔찍스러운 거 같아요. 네, 그 부모님. 아니 이게 그 사건 자체도 자체지만 이 일을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가 요 일만을 보여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도 저는 사실 안식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게 된 것이 너무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법도 없고 양심도 없고 그냥 가진 권력 극단적으로 행사해가지고 무조건 제압하고 갈라치기 과정에 갈라치기 싸움 시키고 어디 방법이 없다 생각해. 저는 대통령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국민 통합이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거고. 근데 그걸 다 갖다 버렸어. 완전히 그냥 협치를 안 하겠다 그랬잖아. 그러게. 나 그렇게 쓰는 한 대통령 처음 봤어요. 아, 우리 전해수 의원이십니다. 광진 갑? 갑, 예. 을. 지역구 없죠? 전국입니다, 전국. 그렇죠. 우리 어렵게 한 자리 하셨는데 전해수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저기를 보여요. 카메라는 저기. 아니, 전 대표님 말 찾아보고. 아니, 근데 정말 예전에 대통령님들은 어떻게 해서 정무수석이나 정무장관을 해서 야당과 대화를 해야, 야당이 아무리 힘이 없는 야당이라도 야당과 대화를 해서 전국을 안정으로 갖고 가려고 했거든요. 그 이유는 야당도 그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 대표예요. 그 본인을 추종하는 부분도 국민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반대 세력일수록 그 말에 기울이면 대통령이 정치를 똑바로 갈 수 있거든요. 반대의 목소리를 기울이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데, 이제는 장관부터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호통치고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이유가, 그게 바로 국민의 대표인데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을 아주 공공연하게 자랑스럽게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정치를 쳐다보면서, 이야, 우리 정치가 실종됐구나. 정치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고 얻어먹고 가는 것을 포용하는 건데, 정치의 기본이 실종됐구나. 이렇게 해서 나라가 어디로 갈까, 저는 솔직히 그런 걱정이 듭니다. 뭐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전쟁 선포고. 제가 한 2, 3주 전에 국힘은 끔찍하고 민주당도 싫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위 그 논객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전히 민주당이 앞으로 반성할 게 많고 고쳐야 될 게 많고 잘해야 되지만 자기들은 그래도 민주당을 아직까지 흔쾌히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렇지만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까지 좀 젊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변에서 지금 정부를 빼고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견해가 다 진짜 달랐다는 거예요. 쿠데타라는 대통령, 사람을 죽인 대통령, 경제를 망친 대통령, 뭐 다양하잖아. 무능한 대통령, 뭐 탐욕스러운 대통령. 그런데 이번 정부를 지나고 나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거는 하나로 통합될 것 같다. 최악의 대통령이 누군지는 역사적 결판이 났다 지금. 그 점은 본인들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 너무 참 씁쓸합니다. 진짜. 그러게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손 먹고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고. 아,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이게 사법, 입법, 행정, 삼권 분립,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너무 당연한 거라 사실은 별로 이렇게 말을 또 많이 안 하는데, 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 말을 제일 많이 사람들한테 했던 것 같아요. 삼권 분립이 돼야 그게 민주주의다. 근데 입법권은 무시된 지는 뭐 너무 오래됐고, 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쨌든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이 됐든 다 해야 된다. 그건 저희의 의무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의 이 단식도 뭔가 이게 힘없고 외롭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더 좀 뭉쳐줄 수 있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뭐라도 하자 하는 그런 용기. 뭐 제 생각은 불쏘시개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 생각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공포감 같은 게 서서히 커지고 있어요. 두려움. 그야말로 아주 오랜만에 겪어보는 뭔가 스물스물 몰려오는 뭔가 어두운 힘, 어둠의 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뭔가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부당한 걸 보더라도 움츠러들고 공격당하면 반격하는 게 아니라 후퇴하고 우리 안에도 그런 점들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좀 그걸 좀 깨고 싶어요. 우리가 당당한 이 나라의 주민으로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당하게 지적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 해병 수사반장 저기 압수수색 영장 제가 봤는데 저기 내용이 없이 누가 그러는데 항명죄를 지었다고 하더라. 누가 압수수색이에요. 압수수색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명령을 했는데 어떻게 명령을 거부했다 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완전히 불법 무법 천지가 됐습니다. 검찰이 지금 뭐 지금 천준호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도 죄가 없는데 참고인으로 수사를 도와달라고 오라 그러면서 언론에 내가지고 소환했는데 안 온다 뭐 이런 언론 프리야. 이거 완전 무법천지가 이런 무법천지가. 예전에 간첩단 조작 사건이 떠오르네요. 그냥. 아주 오래된 못된 수법이죠 진짜. 지금 저에 대한 수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막 쥐어짜가지고 법문 제시를 만들어내고 여기서 좀 불안해요.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기소권수로 내가 1등이었는데 대표님이 스멀스멀 올라오더니 지금 이제 맞먹게 됐어 나하고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쪽에서 그랬잖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세 종류가 있다.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 있다. 이제 점점 사람의 반열을 오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걱정이 나. 자에서 인으로. 자에서 인으로. 참 그쪽이네. 참 씁쓸하네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이 상황이.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정치라는 게 그래도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예전엔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는 야당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에 후보자를 안 낼 때도 있었어요. 네. 그거는 서로 여당도 마찬가지고 그 당대표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부터 범죄라고 하면서 야당 대표를 안 만나고 하니까 아예 장관도 당신이 뭔데 내가 오라고 할 때 와야지 당신이 시간이 있다 없다를 정하느냐 하는 말을 들을 때 이야 이거는 서로 너무 이 배려와 예의를 무시한 이런 나라가 됐구나 좀 마음이 많이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거 버린 지 오래죠. 아니 그런데 참 저도 행정안전위원장 할 때 야당이 좀 질의를 하려고 하면 제가 시간을 더 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당의 비판을 들어야 우리가 독재가 안 되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합니다 해가지고 여당 의원들은 좀 적게 하고 야당 의원들한테 바른 길을 좀 더 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저쪽 여당 위원장들이.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정부가 잘 가려고 하면 야당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듣기 싫지만 그걸 필요한데 야당의 목소리에 대한 여기요.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뭐 발언권을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야당한테 더 말 못하게 하고 공격을 보여드리기도 했으니까 네. 마이크 우리 목사는 얼마나 웃기는데 하도 그런 기회를 안 주려고 하니까 1분만 하겠다 한단 말이야. 그럼 우리 김도우 의원 딱 1분만 해요. 근데 저쪽 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자기들도 지금 시간 없으니까 1분만 하겠다 하면 그건 3분 주는 거야. 이런 짓을 하고 있어 지금. 저번에.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제목에 써놓은 대로 이제 국회 본청 앞이 여기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이 앞이 난립니다. 한번 국회 풍경 한번 잠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출연할 기회입니다.
예. 네. 얼굴 가려주세요. 우리도 못 봤죠. 얼굴 가려야 돼. 대표님 화이팅! 네, 제 앞에다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소리 지르고. 네. 지금 밤 10시 다 돼가는데, 여의도 국회 공간 앞에 그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진짜 좀 가을 분위기도 나고 날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게 참 참담하기도 하고 국민들이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뭔가 극단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잖아요. 아, 우리 출연이 예정도 하고 있었네. 지금 내 병정 좀 꺼져 있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교대. 교대, 교대. 교대. 원래 이제 오늘 또 제가 그 시장에 계시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세나트 이상 그걸 경영할 수 없다. 의원님이 아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네. 밑바닥을. 그래서 자기도 얼마 못 버틸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한 번은 문자를 보내서 의원님 이제 저는 더 업을 쳤고 백수가 이제 됐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시장에 갔는데 그분이 음식을 참 잘해요. 옛날에는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손님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상가들이 거의 다. 운동하려고. 네. 그게 중국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빠졌어요? 어제였어요. 근데 진짜 한동안 우리가 IMF 얘기 안 들었었잖아요. 근데 진짜 이번에 IMF 얘기 많이 하세요. 그때보다 더 심하다. 그거 정말 그 얘기 많이들 하세요. 있어요? 있어요? 몇십 년 동안 이게 나오지 않았던 말이잖아요. IMF 얘기라는 거는. 네. 진짜 그거보다 더 체감 온도가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한동안 하던 하던 하는 중에. 우리 몇번 체지해야지. 그래서 일로 와야 된다고. 우리 전해숙 의원님. 네, 그럼 최강 의원님 하이파이 한번 하고 오세요. 저희 이제 1차 멤버들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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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최강 의원님은 되게 상시 출연자예요. 네. 워낙 재밌잖아 이 사람. 만담꾼. 저는 스타가 아닌데 연예인들이 와야지 고마워요. 우리가 직업을 잘못 골랐다고 법조인 돼서는 안 되고 연예계를 갔어야 된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화이팅. 저는 재미없는 짜장면 냄새를 풍기면서 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집중제를 좀 드셔야 돼요. 단식 시작하기 전에는. 이거 다 나갑니다 지금. 아 네. 아 어쨌든 감입차 좀 사. 아 감입차요? 네 감입차. 아 그냥 그냥 주면 우리는 먹을 수가 없지. 이거를 아 감입차. 네. 네. 그런가 봐요. 많이 와 계시죠. 아래에서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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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일 드시고. 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구축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단식 안 드셨어요? 네. 죽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드셔야 돼요. 얘들도 다 죽지 않을까? 아니 그게 이제 그렇진 않죠. 애들이 지금 먹어요? 네 드세요. 네 드세요. 언제든지 드셔도 돼요. 아 두 번 먹어야 되네. 아니 한 번 요즘은 한 번에 다 먹어요. 이 두 개가 일정 1회 일정. 1회 일정이잖아요. 네네. 한 번에 두 개 먹으면 안 되는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한 번 먹으면. 먹으라고요. 내가? 아니. 하나. 뭘 드시라고? 드세요. 더 가까이 오세요. 네, 이게 밥이냐. 아까 맞춰주세요. 네. 그거 하나 드셔야 되고. 마금이를 아침 저녁으로 내겠습니다. 안 그러면 잠 푸셨더라고요. 이거 저기
이건 구충제. 양이 원양이 주신 건데 간식을 하면 구충제를 먹어야 된다고. 네네 처음 축에 먹어야지. 왜 먹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그 벌레들이 어쩌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고물. 근데 이제 굶으면 얘네들이 딴 데로 움직여가지고 없으면 괜찮은데 같이 얘기가 됐었어요. 네, 네 없으면 맞아. 괜찮은데 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맞아. 신화에서 그리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매알씨 이거를 먹고 지금은 이제 위에 뭐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그 교도소에 되면 네. 장이 두터워버려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면서 이걸 좀 빼줘야 돼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간식하게 만드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여기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하셨다고 하셨죠? 시장 예. 차도 왔네 더운데 강석도 생겼네? 아 역시 그때 그때보다는 두통 조건은 나아지실 것 같아요. 소음은 그 소음 있죠 그건 있지만 저 소음이 더 괴로워요. 차 소리는 거기 차 소리는 너무너무 엄청난 소리여서 그때 세월호 때 유가족분들도 그게 제일 힘들었다고 방황해서 간식하시고 그렇게 양아치 과격해 지금 5층 발언만 끝났네요 10시까지 네네 네 10시까지 하죠 우선 네, 12시까지 하고 12시부터는 이제 위원회별로 분담해서 저별로 짜가지고 2시간 네. 12시부터 2시까지 여기 숫자 살살 늘어나지 나 가까이 붙었으면 안 돼 이거 지금 안 나와 응? 안 나와 아 얼굴이요? 아 지금 방송 중 생방송 중 아 지금 방송하고 계세요? 자기한테 지금 잘리고 있어. 저는 어깨 나왔습니다. 어깨 출연. 잘리고 있어. 아 보여 보여 나. 찾으셨죠? 저기 어깨 나왔어. 홍석영 쪽이 좀 여유가 있네. 네. 네. 저걸 돌리면 되는데 이러고 있어. 네. 어, 지금 입에서 막 톡톡하고 이렇게. 아직은 뭔가. 오늘 전신부터 한 번 보면 되니까 아침 안 먹었거든요. 네. 밥 먹을 때 이렇게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 오늘은 뭐죠? 갑자기 중단하면 목에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숨이 엄청 힘들어. 저는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어가지고 건강 검진하는 날만 아침을 굶는 1년 30일을 네. 저기 박찬대 찬대에다 잔뜩 써있는 이제 앞으로 한 2, 3일이 더 힘드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많이 힘들어요. 추가인 4일까지는 지금 더 힘들어요. 3일 좀 더 지나고 멍해? 멍해지죠. 어쨌든 여러분 다시 멤버 체인지 됐어요. 안녕하세요. 권인석 원님? 네, 안녕하세요. 한 말씀 하세요. 이 마이크가 있어서 잘 들립니다. 예, 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양현영입니다. 단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말 걱정합니다. 저기로 이야기 해야 되겠네. 예, 마이크. 네. 거기는 저기로 보세요. 아, 저 보긴 저걸 봐야 돼요. 저걸 네. 저건 보시죠. 선생님 아까 기자회견 하실 때 그 사람들 국민들 얘기하시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고통과 슬픔과 좌절 그 얘기를 하실 때 다들 네 눈물이 다 흔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 장성렬인가 왜 저쪽 그 보수당 쪽 그 시사평론가 있었잖아요. 아.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님이 이거 단식 선택하는 게 효과가 좋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박감은 너무 이해가 간다. 이 세상이 진짜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는 없는 그러니까 제가 그대로 워딩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보수평론가들 나와서
이게 뭐 세상이 너무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게 무슨 망해가는 세상도 이렇진 않았던 것 같고, 전두환 때도 이렇게 눈치를 안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러니까 뒤에서 굉장히 폭력적인 이상한 짓을 많이 했지만, 국민들 눈 앞에서 신문에 보이는 모습에는 이렇게까지 호마진을 받거든요. 가식이라도 떨었잖아요. 근데 가식을 떨지 않는 저는 그러니까. 악은 정말 너무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어쩔래? 그러니까. 네 어쩔래? 예예.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을 언제든지 어떤 카드든 쓸 수 있는 사람들의 힘, 그리고 세상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홀가분함. 그런 게 뭐 어떤 상황에선 전쟁도 억지로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을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은 양심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선택하는 힘인 것 같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아서 그런 예, 감각이 없고 그리고 갑자기 이념이 중요해지는 이 사람의 이 공포 행보가 너무 이게 보수가 보기에도 너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망가지니까. 지금 절박한 이슈,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IMF라는 단어가 지금 제가 만나는 주민들 입에서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한 20년 동안 안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막 그냥 터져나올 만큼 절박하게 경제가 어려운데 예산에서도 이렇게 뭐 반영이 되는 게 없는 이런 이제 정부를 만나면서 지금은 다들 정말 꽤 놀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라는 상황인 것 같고 7위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조금 예쁘게 해도 되는데 조금 사람들한테 좀 공감이라 착하게 불어일으키고 노력하면서 해도 되는데 내놓고 거칠게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래야 되는지 아니, 심지어 지금 조사진보 사설제까지 뽑는 문제는 우리를 조사진보 사설제 우리 이영석 의원님이십니다. 네. 너무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끝까지 투쟁하시게요 같이.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렇게 고칠었을까요? 불안하는 말이 그렇게 고칠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닌 척했죠. 아닌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에 이런 일이 하루에 한 번씩 막 뽕뽕뽕 하루에 한 번에 여러 번씩 뽕뽕 터지니까 대놓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정권의 행태를 보이고 정말 아닌 척했거든요. 예. 공정한 척하고 예. 예. 그다음에 국민을 존중한 예. 척하고 협치하는 척하고 정치하는 척하고 그랬는데 국민을 바보라 그러잖아요. 1+1은 100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네. 완전히 새로운 사람 예, 완전히 새로운 지배 집단이고 이게 집단의 논리인지 아니면 한두 명의 엄청난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대통령 몇 분 한두 명의 그냥 이 엄청난 지배력이 밑에 사람을 갖다 꽂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치를 모르는 대통령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건지는 정말 몰랐어요. 잠깐만 그 지금 혹시 마이크 상태를 좀 체크해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인수 의원님하고 이영석 의원님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면 1번, 잘 안 들리면 2번. 네, 두 분, 좀 약간 본거리가. 예. 네. 1번. 잘 들리면 1번, 잘 안 들리면 2번. 다 1번인데. 아, 어,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제 목소리 말고, 권인수 의원님하고. 마이크를 좀 선생님 좀 교체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크인데요? 괜찮은 것 같네요. 이영석 의원님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안 들린다는 분이 꽤 있어요. 아. 자, 다시 한번 이영석 의원님 목소리가 잘 들리면 1번, 1번. 잘 안 들리면 2번. 상황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소음이 너무 커서 그렇군요. 네,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있는데 가끔 있네요. 예. 아까 원거리에 계신 분은 크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양희원영 의원님은 원래 환경 전문가라서 이 핵폐수 문제에 각별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는 핵폐수 그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실 더 안 해도 국민들이 너무 잘할 것 같고 문제는 이 핵폐수
해양 투기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가 여당이 태도, 대통령이 태도, 이게 참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비과학적이죠. 비과학적이요? 아, 미신, 심지어 신앙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야, 그냥. 어, 그러니까. 그냥 믿고 싶은 거를 과학이라고 포장을 했어. 저는 그 커피 한 잔에 4,900백클의 생존수소.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1,500인데, 리터당. 100백클은 1초에 한 번 흡분되어야 하는 구성물질이 들어가는 100백클이고, 1,500인데, 커피 한 잔은 4,500이고, 바나나 한 개는 6,000이라고. 그, 그 얘기의 핵심은, 그냥 방성물질은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고, 아무 문제 없는 거다. 이걸 알리기 위한 얘기거든요. 근데 다 거짓이에요. 심지어, 일본 정부도, 일본 국민들이, 이거 깨끗하면 그냥 생활용수로 쓰자. 이렇게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니, 방석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회복되는 거는,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본 정부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셔도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가 마셔도 된다고 하고, 커피 한 잔에 더 많이 들어, 3배, 4배가 더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방수성물질은, 인공방수성물질은 우리 생활 주변에 거의 없어요. 우리 몸에도 거의 없어요. 하십시오.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세기가 좀 더 세니까 곱하기 350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장치고는 좀 오시게? 여기 보세요. 열심히 해. 그냥 배경만. 여기는 스피커를 쓸 수 없으니까. 근데 원래 집회를 하면, 한 집회를 하게 되면, 아니면 키를 뭘 하게 되면, 그 옆에서는 시끄럽게 못하게 하는 게 경찰의 역할인데. 여기 뭐 국회 경매라서, 원래 국회에서 실세를 좀 해야 되는데. 내일 뭐 한번 얘기해보자. 그나마 스피커를 쓰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그때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그 옆에서 스피커를 켰어. 내일은 도마님이 오겠네. 아, 네. 그러겠다. 내일 또 난리가 나는 거야. 내일은 저쪽에 더 많이 오고. 더 많이 오겠죠, 저쪽도 또. 국회 밖에서도 아마 마이크 대고. 아까 했어? 네, 마이크 대고 아, 하겠죠. 아까 하다가, 내가 제지 나간 거야. 하다 말더라. 아, 그럼 뭐 제지 나간 거죠. 제지 안 나가면 그만 그럴 리가 없죠. 예, 그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환경을 얘기하셔가지고 이 폐기물, 중저중의 폐기물을 바다에 지금 버리는 거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버린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잘 모르고 이렇게 유출되거나 방출될 수 있지만 계획을 해서 버리는 경우는 그건 투기거든요. 폐기물인 거예요. 농도가 낮으면 저중의 폐기물인 거죠. 근데 그 환경 규제가 어떻게 발전해 왔냐면 농도, 옛날엔 농도가 희석해서 농도를 맞추면 그냥 버려도 되지 않을까.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내보낼 때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총량 규제라고 해요. 총량. 그럼 총량을 얼마를 버릴 거냐. 되도록이면 그만큼 안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는 농도 규제잖아요. 아, 그거 되게 누가 아주 재밌게 표현했던데 수영장에 네. 치를 해도 몸 희석되면 뭐가 되지 않다고 그래서 아마 더럽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 자체가 위험하니까 그 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건 윤리의 문제죠. 그게 나중에 쌓여서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니까 당장 이게 나한테 뭐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 나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안 버리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니까 버리지 말자. 그렇게 세계가 약속을 해서 협약도 맺고 의정서도 만들고 그렇게 농도 규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농도 규제를 하지 않고 총량 규제를 하는 건 수질오염에 대한 것도 그렇고 방수성 폐기물도 다 희석하면 안 된다. 뭐 선량 한도를 맞추기 위해서 희석하면 안 된다.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한 우리나라 규정도 그렇고 관련 한도 법도 여튼
저는 그런 유해성 문제라는 기본적인 거고, 우리 정부가 왜 그걸 용인해 줘요? 그게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일본은 자기 목적이 있잖아요. 일본이 한 뭐, 일단 바다에 갖다 버리면 관리비용 적게 들고. 그것도 그렇고 자기들이 이제 핵 문제가 완전히 극복됐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그런 정치적 이제 목표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한국 정부 한국 정부는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익을 보려고 하더라도 이럴 필요가 없는 건데. 한국 대통령이 대체 왜 이러냐? 그런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자기한테 반대한다고 말을 못하면 좀 유보하자. 아니면 같이 대안을 검토하자. 방법이 없겠냐. 뭐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얘기들은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스스로 보고 스스로 그렇게까지 홍보까지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1 플러스 1은 100이라고 하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돈 들여서 네. 심지어 올 초에는 일본에서 전국 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반대한다, 우리는 양해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니까 동정조정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탱크 저장 그 여유분이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올 여름에, 여름이 아니라 원래 올 여름까지 꽉 차기 때문에 방류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년 2월, 4월까지도 여유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런 발표를 했으면 굳이 지금 버리지 않고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총선 전이라서 그렇다고요. 한국에서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조기 방류다. 아니, 그래서 제가 일본을 지금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뭐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일본을 다녀올 때 그런 얘기들이 일본 내에서 솔솔 나오길래, 아, 설마 그랬을까. 그래도 그걸 뭐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는데, 기사가 그냥 돼버리는데. 보통 일본에서는 그런 약속을 하면은 정치가 그걸 지키거든요. 근데 전어련에서 계속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불구하고 방류를 하잖아.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거죠. 나 좀 참 답답한 상황이야. 이게 뭐. 아까, 네네. 아까 봤어요. 아무 받으세요. 동감하시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잼보리 같은 경우도 사실 여거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못 치르고 말이 안 되는 초기 상황을 만들었다가 전국 국민들도 그렇고 전 국민 힘을 합쳐서 그래도 마무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새만금 6천억 깎고, 그러니까 계속 새만금 공격하다가 뭐 그거 새만금 취준해야 나가는 거, 공항 관련한 것도 그렇고 6천억 깎는 거, 이런 식의 행동들, 이게 뭐 이게 기본적으로 상식이 무너졌다 이걸 떠나서 행정부가 일을 참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걸 하나 하긴 했냐면, 그 시찰단이 일본을 갈 때 출장 계획서를 내잖아요. 그 총이 이렇게 결재받는 출장 계획서에 무엇을 하러 가는지, 왜 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출장 계획서를 낸 거예요. 그리고 뭐 이날은 누구 만나고 이거는 어디 방문하고 이런 간단한 일정만 있는 출장 예선을 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무슨 일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그 세부적인 계획들을 다 세우잖아요. 그래도 현지 가면은 그대로 연수가 안 돼서 연수가 안 생기죠. 저도 급하게 갈 때 그 버전이 보통이 한 10개 이상이 나와요. 하고 또 고치고 또 수정하고. 그런데 출장 계획서를 낸 내용에 정말 껍데기 단 몇 줄 그거밖에 없고, 세부 일정은 대외비다. 그럼 세부 일정에 대한 문서를 달라고 했더니 그런 문서는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이나 일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아니, 난 요번에 잼버리를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우리가 여가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행안부도 같이 했잖아요. 행안부 장관도 같이 하고, 행안부도 같이 했는데, 계속 포교투표를 내렸거든요.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7월 31일 날도 보내고, 8월 1일 날도 보내고, 8월 2일 날도 보냈어요. 이제 전 국민들한테 특보 이게 문제가 된다고 이러면서 자꾸 보내놓고는, 잼버리에서는 하나도 그거와 관련된 대책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가봤었거든요. 태풍 때문에 이제 해산하기 그 전날 가봤었는데, 기본적으로 그 8월 1일까지는 폭염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폭염, 뭐 경고 계속 내리면서도, 그리고 행안부가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너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물먹으라는 그 문자밖에 보낸 게 없어요. 물먹으라는 문자밖에 보낸 게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쩌자는 거지? 그 8월 1일과 2일 수준에서는 당연히 쳐야 될 천막도 거의 쳐 있지 않았었어요. 이 덩굴로 된 거기 터널 뭐 이게 제대로 안 된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어떻게 하면 이럴 수가 있는지가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이제 여가부 장관은 제가 보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고, 자기가 관심을 기울여서 성공해야 되는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하지 않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무대책일 수는 없는데, 그렇게 폭염특보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막상 잼버리에 4만 몇 명을 모아놓고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니까, 이게 모든 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여기는 앞뒤가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근데 우리 박찬대 최고는 자궁 없는 머리 스타일이 자궁 것 같아요. 자기 전 스타일이 무슨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리가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이제 꼬불꼬불해집니다. 아, 저녁 때가 됐네. 네네. 아침에는 머리 감고 빗으니까 펴지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좀. 원래 곱슬이에요? 아, 솔직히 곱슬. 단곱슬. 네.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아예 뽀글뽀글 할까 했더니 곱슬머리는 또 파마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 자연상태예요. 네. 곱슬머리는 핀다고. 그렇지. 넓게 보면 직산모도 약간 곱슬이 살짝 있어요. 살짝 있어요. 어, 좋겠다. 우리 완전 직산모예요. 아. 우리 완전 밤. 저번에 한번 추석 연휴 맞이 저희 지역의 미용실 사장님한테 잡혀서 파마를 한번 했는데요. 다음 최고일하는데 부산대 직원이 닮았다 해가지고 바로 풀었습니다. 아, 나 풀었어요? 박찬대 최고 닮았다 그래가지고 머리카락만 닮았다 그래가지고. 자, 이제 시간도 돼서 네. 방송을 중단해야 되겠다. 네. 자, 우리 국회 지금 현재 상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네, 이걸 방송은 이제 그만하도록 할게요. 한 번. 자, 지금 10시 20분 여전히 난립니다. 몇 시부터는 그 안전을? 저녁 때 멀리 온 거예요. 네? 저녁 때? 네, 저녁. 우리 지지자들도 한 6시 넘어가니까 이제 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바이바이.